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시고 계시나요?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FOMC 결과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좀 변동성 장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. 저희는 이제 휴일 이후에 장을 이제 첫 일을 좀 여는 만큼 오늘 뭐 시작은 비록 좀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을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불안한 시장 쪽에서는 올해 2022년도에 실적 성장이 좀 기반이 되고 탄탄한 좀 밸류에이션 좀 갖고 있는 종목들로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방산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자동차 부품주와 방산주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화신입니다. 이제 화신은 이제 자동차용 샤시 바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. 현대 기아차 이제 공급 비중이 주로 좀 이루고 있고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생산 회복이 좀 빠를수록 외형 성장이 곧바로 좀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신의 지역별 매출 구성을 보면은 한국이 이제 50%, 미국이 22%, 인도가 16%, 브라질 8%, 중국 4%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중국에 대한 포지션들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미국과 인도의 비중은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전기차 공장에 대한 전용 라인을 좀 설계한 짓는다고 좀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이제 고급 라인에 대한 SUV에 대한 그런 비중들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화신이 직접적으로 좀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 포트폴리오가 멤버, 암, 뭐, 암 등의 샤시 제품과 사이드 아우터 등의 바디 제품으로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동차의 뼈대에 해당되는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들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형에 요구되는 공정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부품과는 좀 다르게 진입장벽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외형 성장과 그런 그 전기차라든가 SUV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성에서에 대한 벤더에 대해서 역할들이 좀 굳건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인 유럽과 중국과는 다르게 이제 태동되는 시작 단계인 만큼 그 수혜가 바로바로 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.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그 MSA 1등은 아무래도 테슬라, 2등이 이제 한국 업체인 현대 기아차 그룹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빠르게 좀 성장이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MS를 70%를 좀 기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전기차 비중을 좀 확대를 좀 안 한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GM이라든가 포드, 뭐 스텔란티스 향 등에 대한 수주들이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그런 수주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2020년에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다가 작년도에는 242억 원의 그런 영업이익을 흑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. 올해는 증권사에서는 440억 정도로 좀 영업이익을 좀 컨센서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두 배 정도 좀 오를 걸로 증권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그 한국항공우주입니다. 한국항공우주는 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호실적으로 좀 기록을 함으로써 52주 신고가 랠리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이기로 각국에 대한 방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그거보다도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는 해외 고등 훈련기 시장이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그 대화기가 열리고 있고요. 리오프닝 관련된 항공 제조 산업에 대한 회복들도 전망들이 좀 긍정적이고 있기 때문에
소주가 올해부터는 좀 급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자동차용 샤시와 바디 생산 업체인 화신 그리고 우주산업 육성의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항공우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